멋있다. 되게 약간 쾌남 같다, 쾌남. 슬로우를 걸어주네요. 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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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. 진짜 배우랑 너무 잘 어울린다, 의상이랑. 저 이거 못하겠는데요. 첫인상 우리 기억나 근데? 첫인상? 어? 어 처음 봤을 때? 나 너 기억나. 우리가 우리 리딩. 그때였나? 리딩 때 봤었나? 응.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근데 인사를 하고 연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파스 냄새가 묻히는 거가 냄새 더 나는 거지. 냄새 센 게 있어. 어 냄새 더 나. 콜라빌 때 막 파스 냄새가 자꾸 이렇게. 그래서 나는 첫 마디가 뭐 안녕하세요 다음으로 혹시 파스 뿌리셨어? 내가 아 설마 이렇게 뿌리는 것도 아니고 붙이는 건 괜찮지 않을까 하고 붙이고 갔다가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민망했었어. 내 냄새 없는 호랑이 연고가 하나 있거든. 그거 내가 제일 신중 챙겨. 제일 신중. 아 근데 엄청 더운 날 찍지 않았나 촬영? 우리요? 사실 나는 홍보할 때 약간 걱정스러웠던 게 막 에피소드 같은 거 아까 형이 얘기해준 것처럼 막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땀에 관련해서 하나 있었잖아 에피소드. 땀? 땀? 뭐 땀에 관련해서는 보통 좋은 에피소드는 아닐 텐데 그래서 지금 눈으로 너한테 물어보고 있어. 뭐지? 촬영을 하는데 엄청 더웠는데 바람막이 이런 옷 입고 있었고 그렇게 입는 아, 상황에서 겨울 장면이니까 컷하는데 컷하자마자 흐르는 거야. 야, 땀을 조절하는 거야? 땀을 조절하는 거야? 그런 게 진짜 얻어 걸리는 거지. 진짜 나는 불안해가지고 아 어떡하지? 어떡하지? 흐를 것 같은데? 하는데 다행히 안 흐르고 있다가 컷하자마자 훅 떠나가지고 와 신기하다. 나도 놀라고 아, 땀을 컨트롤하네. 땀이 지배자. 땀이 많아가지고 아 나 궁금한 거 있는데 너네 매니저 형님 있잖아. 오래 했어? 나 매니저 형이랑 한 16년? 뭔가 가족 아니야? 가족? 완전 가족 같은 느낌이야. 편한 것 같아. 진짜 말 그대로 뭔가 그냥 가족이랑 같이 일을 하는 느낌이 있을 때도 있고 오늘도 사실은 나는 진짜 형의 존댓말 나한테 쓰는 거 처음 들어본 것 같아. 진짜? 도착하면 원래는 현장 같은 데 도착하면 잠깐 차에서 기다리면 형 오케이 하고 딱 내리셔서 기대해 주시는데 형이 딱 차에서 딱 도착하자마자 도착했습니다. 진짜? 진짜로? 어 진짜로. 도착했습니다. 아 고생하셨습니다. 아. 도착했습니다. 우리 존댓말이 나오셨어요.